도시를 정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생 찬양 임평찬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에 위치한 서울영광교회를 찾았습니다. G12 비전으로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교회 서울영광교회에서 박영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대 속에서 먼저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글로리아 찬양 선교단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한 단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대단한 찬양이었어요. 서울영광교회 교회 이름으로 이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사행시 박수. 네, 맨 처음에 계신 분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영광교회 마스코트 성현부 박아름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 저쪽은 좀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시죠? 그래요. 오늘 서울영광 사행시인데요. 다 같이 운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렇게 괜찮은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제 노래 제목이었는데 옛날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울라울라 숨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야 이게 화면으로 잡아야 되는데 울라울라 할 때 다시 한번 시작.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체 부분이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 영화 배우보다 아주 멋진 외모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광채가 나는 그분의 얼굴 앞에서 배용준도 장동군도 울고 갑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 누구십니까? 네,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지정미라고 합니다. 안양에서? 네. 예, 그래요. 다 같이
전라도 버전인데요. 마음대로 하시라. 네. 서울이란 데를 올라와 갖고 여기저기 쳐다본 게 울창한 무식이들 사이에 사람도 징하게 많고 교회도 겁나게 많은디. 많은디? 영, 내가 발붙일 곳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헤매불다가 광빨나게 멋지고 허발나게 은혜가 넘쳐온 서울 영광교회에 오게 되었단께요. 아멘. 네. 대단합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서근식입니다. 네. 아주 정력해 생기신 분이신데요. 저 서근식입니다. 울 교회를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라고. 광장 한복판에서 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 분은. 안녕하세요. 은근히 화사한 여자 청년 신은화입니다. 야, 뭐 나오는 분마다 또 이렇게 개성 강하고 그래요. 좀 겸손했으면 좋겠네. 네, 괜찮아요. 예, 다 같이 오늘 뜁니다.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돌아볼 여유도 없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울 밑에선 봉선화처럼 처량하게 도시 안을 바라보다가 영롱한 별빛 아래 반짝이는 우리 교회 종탑의 십자가가 광활한 대지 속에 내가 머물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고백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1993년도에 창립돼서요. 이곳 신월 1동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서울영광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회가 아주 특이한 구조라 점점점 천국에 가까이 가는 그런 단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실 적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서울영광교회.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데요. 이 시간엔 정대성 집사님을 모셔서 교회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대성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영광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G12 비전으로 도시 부흥의 꿈을 가진 서울영광교회를 자랑하자면 수천 가지가 되지만 오늘 간추리고 간추려서 세 가지만 발표할까 합니다. 네. 첫째, 서울영광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축제 예배를 통해 삶의 영성과 기쁨 그리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21세기 정부와 사회에 새로운 신앙을 선도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기 원하며 한국 교회의 영적 신장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과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둘째, 서울영광교회는 시대의 부흥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건 열정 목회자이신 박영민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계시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방송 설교자로서 영적 집회나 세미나의 강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거듭난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여호수아 군대 같은 강한 그리스도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G12 비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패기가 넘치는 목회자이십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우리 목사님의 별명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장애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여 밀어붙이는 코뿔소 목사님이십니다. 코뿔소 목사님. 그리고 한때 목사님은 영화배우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붙을 만큼 핸섬한 유무의 소유자이십니다. 올드보이 영화 속에서 주연배우 최민식 씨가 네. 감금생활 속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 설교신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네. 박찬욱 감독님이 기독교 방송 PD들에게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설교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네. 우리 목사님이 추천됐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영원히 치료가 불가능한 왕자병 말기 증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여 네. 모든 성도님들의 배꼽을 뺐다 박았다는 탁월한 유머 감각과 네.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이기에 항상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요. 또 다른 목사님의 별명은 구두쇠이십니다. 아유, 별명도 많으세요. 목사님은 길가에 버려두어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 만큼 썩그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자전거? 예. 네. 그러면서 또한 성도님들한테 항상 대접할 때나 영혼을 구원한 데는 정말 아끼지 않고 팍팍 쓰시는 넉넉한 구두쇠입니다. 넉넉한 구두쇠. 할렐루야. 세체 마지막으로 서울영광교회는 G12 비전으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교회 세미나를 강사로 섬기며 전국교회의 이 비전 역사를 전수하고 있고 도시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와 같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알파 사역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도소 선교, 군대 선교, 장애인 선교, 그리고 나아가 실크로드 선교 등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는 전국 교회에서 아름다운 홈페이지로 선정되어 수상 뒷바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료들이 풍부하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gctu.com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너무나 별명도 많고 칭찬이 끊이지 않는 목사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민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인기가 너무 인기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괜찮으실는지 모르겠네요. 네. 겸손해야죠. 아, 겸손해야지. 그래요. 아, 겸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네, 정말, 아, 제가 TV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우리 목사님 활동을 뵀습니다만 오늘 방송을 오면서 사실 제가 처음으로 긴장했습니다. 저만큼 외모가 되시는 분이 또 있구나.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을 지고 계신데 아니시지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 참, 오늘. 예배를 제가 또 참석해서 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열정적인, 특히 그 할렐루야가, 특별한 할렐루야가 나오시던데요. 우리 한번 네, 성도님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나눠주시죠. 할렐루야! 오! 네. 네. 트레이드마크 할렐루야니까요. 그렇죠.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목소리 내시는 분은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다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명 성취를 위해서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함께 외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주 일마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언제나 비전 선언문이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같이 선언합니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을 품은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VIP 태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진정한 영적 가정인 자신의 열두 제자를 세워 하늘의 별처럼 상의 특기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영적 자손을 벌식하여 도시를 복으로 정복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며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영적 도수리가 된다.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야, 근데 발음이 이렇게 바바바바박 돌아지시네요. 아줌 목사님 그 설교 때도 이 열정이 그리고 중간중간 참 재밌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된 어떤 목회 철학이 남달리 계셨던 것 같아요. 목회 철학이 있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목회 임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제가 축약하다면 네. 저희 교회가 참 밝지 않습니까? 기쁘고 밝죠. 행복하고 그렇죠? 네. 예, 그건 제가 평소에 제 그 기쁨 목회 철학에 구석구석 녹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쁨 목회.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 네.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정 목회입니다. 아, 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열정으로 감당할 때 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그 동안까지 네. 언제나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크... 제가 제일 기쁜 얘기는 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목사님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열정이 똑같네요라고 하는 얘기 들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목사님 뵐 때마다 기쁨과 열정이 예전보다 더 뜨겁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앞으로 그런 목회자님이 되실 줄 믿고 더 크게 우리 사랑합니다. 격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또 글로리아 찬양단의 리더와 함께 이렇게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걸 예. 제가 뵀거든요. 예. 야 평생 동역자 또 사모님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목회를 돕고 계신데 사모님과 성도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부족한 목사를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평생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네? 사모님 얘기 듣게 해준 얘기 외에는 별로 제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집사람이 도움이 없었으면 과연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이고요. 성도님들과 우리 사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굉장히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앞으로 또 비전이 크실 텐데 예. 우리 교회 아까 뭐 G12 비전. 예, 네. 저희 교회는 네. G12 비전을 전략을 가지고 도시를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날개짓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셀교회 모델 교회로 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손도님과 함께 끝까지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울 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 지금까지 만나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교회 탐방 공개 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에 위치한 서울 영광교회 편을 듣고 계십니다. 서울 영광교회가 낳은 선한 일꾼을 소개해드리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MVP!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여영희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소개를 해주시고자 나오셨겠죠? 예. 네. 오늘 저희 교회 MVP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MVP를 극동방송 정파를 통해 소개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가문의 영광. 네. 방송은 처음 예. 하시는 거죠? 예. 네, 이제 종종 나오세요. 네, 잘하시네요. 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MVP입니다. 네. 방송국에서는 MVP 한 분만을 선정하라고 했기에 네. 여러 사역마다 최고 MVP가 있지만 조직이 전도 부분 MVP 한 분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요?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주님 품에 안겨드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분이십니다. 네. 특히 이분은 찜질방 전도에 능하신 분이신데 네. 찜질방에서 음료수를 한 대야 구입해서 이방 저방 다니며 네. 대접하면서 전도하시는데 찜질방에 오셨다가 이끌려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찜질방에서? 네. 네. 저도 찜질방에 갔다가 이분이 자랑하는 것을 듣고 네. 자랑하는 것을 듣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가지 못하고 있는데 네. 마침 서울 영광교회 다니시는 김정숙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다가 서울 네. 영광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의 그물을 던지고 계시는 우리께 전도왕이신 강주혜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주혜 집사님! 아, 모르셨나봐요. 저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난 어디 안 나오시길래 찜질방 가셨나 이야 그래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계획에 없었던 건데 이렇게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미리 알려드리는 네. 게 아니고 어쩐지 오늘 네. 제가 의상에 좀 신경을 쓰고 그러게 있어요. 의상이 그래 야 이런 네. 이거 걸친 거 참 이거 비싼 거 같은 거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생각 문제가 오늘 네. 의상에 이상하게 네. 신경을 쓰고 싶었고요. 네. 우리 앞에 새댁을 네. 그래서 너무 또 저 새댁이 이쁘게 의상을 입고 나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둘이 나가면은 네. 둘이 너무 트인다고 그럴 것 같다고 이러고 네. 왔거든요. 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전도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예, 예. 이야, 그래. 저분도 참 아름다우시고. 지금 아까 소개한 분도, 예. 그러니까 거의 찜질방에서 만난 분들이 되게 미모가 또 이렇게 갖춰지고 예. 계시고. 제가 네. 거의 저기, 얼굴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도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상대편이? 예. 그렇죠. 거의 이제, 제 수준에 가까운 사람만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인물들이 참 모험하시고 예. 뭐 목사님 수준이 상당하시지만 예, 그러니까, 예. 뭐 성도님들 수준도 상당하십니다 지금. 예, 제가 네. 교회 자랑을 할 때요 예. 거의 그렇게 전도할 때 그래요. 우리 네. 교회가 네. 일단은 한번 나와봐라. 네. 그리고 일단 나오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애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그렇죠. 출중하신 인물에 또 매력을 느끼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그 전도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좀 연출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뭐 거의 복장이 그러면 간편 복장 아닙니까? 찜질방에서 네. 제가 음료수를 가지고 네, 제가 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많이 피곤하는 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직업이 네 일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사우나를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가 꼭 해서 네. 이제 제가 피곤을 풀고 이제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간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만을 위해서? 네, 제 생각에. 근데 어느 날 아니다. 여기가 황금 어장이구나.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루에 한 명씩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제가 열두 제자를 꼭 삼고 예수님이 저한테 있는 그 목적을 네. 제가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찜질방 전도왕으로 크게 쓰임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MVP 강주혜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뵈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여영희 집사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두가 MVP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시간이죠. 감동의 편지, 이 샤론 집사님께서 남편 되시는 문종수 성도님께 사랑의 편지를 드립니다.
여보 안녕. 놀라셨죠? 지금 이 순간은 특별히 당신만을 위한, 당신만을 향한 시간이며, 제가 여기 선 이유를 서서히 알아가는 기쁨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꽃다운 서른에 저에게로 보내진 당신, 당신을 만난 이후로 불현듯 내게 자리 잡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지명, 어찌된 일인지 그땐 몰랐었죠. 무척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듯 너무도 단호하게 그곳에 가야 한다는 불타는 집념에 저는 사로잡혔던 겁니다. 쇠불 같은 제 마음의 단단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실 당신을 좀 더 편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곳까지 움직이게 하신 것임을 당신은 아셔야 해요.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던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나 믿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를 위해 비어있던 그 집은 머지않아 제가 소속될 구역 식구들의 집들에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위트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그때 몰랐었죠. 여보, 당신이 시골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지만 시골 생활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저로서는 당신의 상태가 문제조차 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고통보다는 나 홀로의 행복이 빠져 있었던 그 시절은 당신의 인내와 성실함과 사랑이 울타리였음을 이제 고백해봅니다. 참으로 성실한 당신, 그곳에서 당신은 홀로 사시는 과수택들의 마음 따뜻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라도 드리라 치면 그 마음 따뜻한 아들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방에서 잠잠히 숨어 있었죠. 시골 생활 3년여를 당신은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보, 저는 당신과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길게 세 번 정도만 엎드리면 코가 닿는 곳에 서울 영광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네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으니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이삭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제게 이삭이를 계획하고 있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시한 신월동으로 왔을 때 이삭이가 우리에게로 온 것임을 당신도 아시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여보, 환갑 나이는 지나야 교회 나간다고 완곡하게 거부를 하던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서울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조건부의 태도로 서울 영광교회에 들어섰을 때 당신의 발목을 덜컥 잡아준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약속을 지켜준 당신의 멋진 인격에 대해서도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보, 제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렇듯 옛일을 새삼스레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집이 세고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며 혈기까지 많은 저로 인해 당신이 참으로 많은 날들을 힘들어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조건이 저의 이런 성격을 더 뒷받침해 주었던 거예요. 당신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 목청을 높였고 당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기보다는 늘 당신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저를 보며 당신은 상처와 절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겠죠. 여보, 최근 몇 달 동안의 저 또한 당신과의 삶에 있어 행복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게서 감사함이 사라졌는데 행복감 또한 그때 함께 사라진 듯 했어요. 사실 당신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불만이 내 심정과 정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 몰랐었습니다. 당신 또한 그간에 깊어져 버린 나에 대한 상처와 절망감으로 인해 제가 당신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저희 언행에 점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요. 아마 이삭이가 없었더라면 결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입니다. 왜 저는 당신 이야기를 잘 듣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제 말만 당신에게 들이대려고 했던지요. 대화는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인데 말이에요. 당신에 대한 저의 오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의 특성을 또 여자에게는 그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의무를 주셨다는데
저는 그 특성을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의무 또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머리인 양 제가 머리가 되어서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사기를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위해 당신의 위치를 바로잡으시려나 봅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가 아니고 지금일까요? 생각해보니 이 또한 저의 성품 때문인 듯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아마 현재 우리 가정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란 사람의 성격상 튕겨져 나갔을 게 뻔하거든요. 여보,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이사기를 보세요. 우리 박영미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삭이란 이름을 주신 게 얼마나 필연적인지요. 이삭을 통해 웃음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당신과 나의 난관에 있어서도 이삭은 절대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보, 직분 얘기만 나오면 그런 거 절대 안 받고 조용히 다니고 싶다던 당신이 이삭이가 엄마인 저를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호칭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삭에게 알랑콩콩 하셨죠. 그래서 결국 얻어낸 문집사님이라는 호칭. 그 호칭 들을 때마다 온몸이 간지러운 듯 희죽희죽 웃고 나는 당신. 여보, 당신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을 뿐 우리 교회의 성실한 일꾼이자 미래의 집사님이자 장로님입니다. 이사기가 인심 쓰듯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 진짜 문집사님이 되시고 또 이사기와 저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선봉 대상이 되시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세요. 여보, 성경 속 히스기야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 15년이란 시간을 되돌리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해 방식이 아직 서투른 당신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 극동 방송을 동원하셨네요.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제 삶 속에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당신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해오던 제게 이렇게 화끈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지시를 대행하신 우리 박영미 목사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 대한 당신의 답장은 이번 5월 5일에 열리는 알파 성령 수양회에 당신이 함께 한 것으로 받고 싶어요. 우리 가족 은혜로운 봄나들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보, 꼭 답장 주셔요. 사랑해요. 오, 여보, 꼭 답장 주셔요. 이 층을 보고 말씀하신다. 어디 계십니까? 답을 해주실 거라면 예, 손을 흔들어 주시죠. 예, 저 2층에 계시군요.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사론 집사님. 오, 성우 같으셔요. 그렇죠? 네, 5월 5일날 꼭 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손은 드셨어요.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서울 영광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찬양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나님께 노래 솜씨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명가수! 네, 제일 먼저 모실 분은 김찬호 집사님이십니다. 창작곡 10편 100편 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온 땅이여 하나님 즐거이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그 위은 송주 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아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라 하심이 모두에게 미치리로다 아멘 이어서 듀엣곡 드립니다 조준희 장로님과 김규희 권사님 모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름다운 뒤에 아, 보기에만 해도 그냥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 오늘 명가수 이분은 진정 초대 가수와
같은 수준의 가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전국 3호 찬양 경연대회 입상자, 수상자 여러분의 김찬희 사모님을 모십니다. 네, 박수 보내세요. 적인 무대였어요. 우리 김찬희 사모님과 두 자매님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명가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의 교회 탐방 공개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에 위치한 서울영광교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글로리아 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끝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겠습니다. 박영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표대로 G12 비전으로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로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2602-0690 2602-0690 서울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출연을 원하시는 교회는 3200-114 극동방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지금까지 제작의 이용원 기술의 송원석 진행의 평생 찬양 이평찬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따스한 봄 날씨에 씨를 심듯 전도의 씨를 많이 뿌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여호수아 훈련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